에너지를 가진 분을 모시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100만 볼트라고 하셨는데요. 아까 아마 춤추는 거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네. 원래는 더 한 1000만 볼트 해야 되는데. 네, 그죠? 네, 우리 여기 계신 국민 여러분, 1000만 볼트? 네, 반가시죠? 네. 저는요, 안철수 후보한테 정치 생명을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아니, 꼭 당선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지금 재선 의원인데, 저는 원래 정치 처음 시작할 때 저도 예전에 집이 어렵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 해서 정말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이 순간에도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망해 나가고 그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고 정말 그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참전까지 하셨는데 쓰레기통 뒤지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아이들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발 동동 구르면서 앉고 회사도 가야 되고 머리가 정말 쭈삐쭈삐 서는 그 수많은 고통스러운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물론 우리의 능력의 한계도 있겠지만 정말 양당으로 갈라져가지고 조금씩만 양보하고 조금씩만 얘기하고 대화하면 금방 풀어질 수 있는 거를 사생결단을 하고 싸우면서 몇 달을 허비하는 걸 제가 보면서요. 정말 잠이 안 올 지경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요. 북한 문제,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의 문제. 저는 구한말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와중에 이 매교 문제를 놓고 밖에 나가서 국민들을 편가르면서 싸우면서 내가 옳다라고 하는 양쪽 세력을 보면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아이들, 우리 대한민국 정말 큰일 난다. 우리가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는데 그리고 지금 조기 대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른쪽 적폐 청산했는데 하고 있는데 지금 또다시 왼쪽에 적폐 쌓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저는요 이번에는 완전히 바꿔야 한다. 그리고 어쩌면 이번에 못 바꾸면 우리 예전에 안철수 현상 부모님 잘 못하셨잖아요. 그때 정말 원망스러워요. 근데 이번에 진짜 하셔야 돼. 이번에 못하면 몇십 년 갈지도 몰라. 누가 얘기해요. 40석, 39석, 40석 가지고 뭐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거요. 정말 기존의 관념에 사로잡힌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의석이 작아서 이렇게 됐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한테 줄 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 사로잡혀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몇 동강이 나고 이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이제는 자기 편, 자기 지지자만 보고 하는 정치 끝장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꿈꿉니다.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시면 저는 그 다음날부터 우리 한국 정치의 대격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국회의원 싫어하시겠지만 저도 그랬지만 우리 의원들 정말 괴롭습니다. 마음속으로 정말 기대합니다. 무슨 큰일이 일어나서 우리를 정치적 노예로 만들고 있는 이 구조가 제발 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민들한테 좋은 소리 들으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그런 정치하고 싶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대한민국
새로운 시대 시작해야 됩니다.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어서 우리 정치판이 대격변이 일어나고 이제는 보수, 진보 이게 아니라 정말로 국민을 생각하는 합리적인 여러 세력들이 우리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모여서 새로운 판을 짜게 하게끔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예,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현주 의원님 한번 안아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현주 의원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의원의 눈물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안철수 하루에 쳐주세요. 오,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거 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 야채.